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임세은 교수님 오늘 두 분 또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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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임세은 교수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1회 마치시고 나서 안진걸 소장님의 말이 너무 많았다. 말할 임세은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라는 시청자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댓글 보니까 이제 다수의 글들이 안 소장님 너무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저 여자는 말을 안 하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뭐 첫 번째 방송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하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지난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이제 저도 오늘은 좀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오늘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PD님 임세은 교수님이지 네임태그 잘못했어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셀프 테러를 당하셨어요.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어제 셀프 테러를 당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일단 걱정을 하시니까 왜 그런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우리 임세은 교수님이랑 방송하게 돼 너무 기쁜 나머지 어저께 이제 약간의 약주를 먹고 택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택시가 지나치니까 제가 택시하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뛰다가 아유. 손이 시려워가지고 돌불에 날씨 따뜻했는데 아무튼 돌불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예 뭐 극우 극단주의 단체한테 테러 당한 거 아니냐 린치 당한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뭐 또 뭐 나경원 고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다가 또 극우 집단들에게 어떻게 테러를 당했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셀프 테러를 하셨다라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약주를 먹게 됐느냐 중요한데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필요상의 공포나 위협이나 위축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네네. 언론들이 너무 신종 코로나 하면서 사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치사율도 0이고 그다음에 환자도 다 거의 다 추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겁을 주니까 모든 언론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4명이 완치해서 나왔고 나머지 환자들도 전부 다 경증이랍니다. 경증.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진들도 충분히 퇴치할 수 있다라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아, 가리려고 그거 붙인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안 예뻐서요. 여러분 염세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약도 막 갖고 다니고. 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데도 나와주시는 안진걸 소장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서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서. 그렇죠. 어제 가게를 한 세 군데를 갔어요. 네. 사람들이랑. 여러 모임으로. 네, 돈 좀 써서. 예, 네, 그러니까 돈도 좀 쓰고. 너무 힘드시니까 식당에 가면 막 손님이 우리밖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깊이 맛이 없는 가게였나 보죠. 맛집은 아직도 줄 서서 먹는 집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맛있는 집이었는데. 비싼. 그다음에 이번 주. 잠깐요. 오늘 제 특명이 안진걸 소장님 말씀 많이 하게 자르는 역할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이 여섯 가지 비용이 우리 서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는 캠페인을 계속 하다 왔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오늘 방송이 안진걸 소장님 보면 너무 웃겨. 아니, 지금 보니까 댓글이 안진걸 소장은 빨리 캐치하시고. 목소리만 나오고 나는 얼굴만 나오라는데요. 어쨌든 일단 이제 임세은 교수님 이야기 오늘 많이 들어보고.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어차피 기생충과 민생경제에 관해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세 분이 같이 얘기를 하고요. 네네.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라인펀드 도대체 무엇이길래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왔는지 그 정치적인 음모는 없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실제로 어떤 사건인지는 오늘 임세은 교수님이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대충 감은 와요. 네. 저희도 경제 쪽을 좀 공부를 좀 해서 대충은 감은 오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걱정되는 사건 같아요. 네. 일단은 기생충과 민생경제라는 제목인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우리 기생충과 민생경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명이 넘게 보셨고 전 세계 지금 돌풍이죠. 네. 각본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그리고 사계부근. 작품상.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최우수 작품상 발표자가 헨리 폰다입니다. 영화배우. 미국에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아주
걸출한 투사이시죠. 아, 제인 폰다죠, 제인 폰다. 예. 헨리 폰다는 돌아가시죠. 아부 헨리 폰다의 따님이시죠, 제인 폰다님. 매번 연행되고. 부활하셨나,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예, 몸이 아프니까 기억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합니다. 특히, 사실 기생충 영화하고 조커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영화는 완전히 다르지만 문제식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약자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어떤 구석으로 몰면, 그게 건강하게 표출되면 혁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불건강하게 표출되면 폭동이나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영화가 그런 면에서 문제식 비슷했는데, 근데 그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의 그 수상소감도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인종차별이나 환경 문제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좀 블랙리스트라든지,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양극화나 불평도 민생고의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으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봉준호 감독님이 인터뷰로 이 영화는 박근혜 정부 때 설계를 했다. 그리고 설국열차에 이어서 일종의 계급 간의 문제, 양극화 불평도 민생고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를 들으셨어요. 너무 웃겨갖고 지금. 네? 어? 아니, 반창도가 불쌍해 보여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네, 여러분. 내용이 좋으니까 잘 들으세요. 예, 기생충 영화가 얼마나 심각한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저는 압권이 정말 명대사가 선을 자꾸 아슬아슬하게 넘을. 아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왜 선이 있어야 되며 그런 경계를 두고 반지하에 살게 만들고 통신비마저도 너무 비싸니까 이집 와이파이를 잡게 서민들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민생고로. 그러면서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지하철 냄새. 지하철 그러니까 냄새. 아니요, 지하철 냄새란 말도 나옵니다. 지하철 1호선 냄새. 네. 지하철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균이. 그 바로 대다수 국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그 지하에서 나는 조금 쾌쾌한 냄새 이런 걸 말했을 텐데, 우리 서민들 그런 냄새가 나죠. 특히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근데 바로 그런 것을 냄새가 난다고 하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에게 침해되는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파국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건 자랑이 돼야 되지 지적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위대한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봉준호 감독님 별명 봉테일답게, 처음에 와이파이를, 입집 와이파이를 잡는 장면, 반지하에 사는 장면, 피자박스 알바를 하는데 그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장면, 일종의 체증금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알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타가 왜 망했느냐.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집과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두 서민 가정이 대만 카스트레 땀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송가훈의 가족은 발레 파킹을 했고, 대리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치킨을 했고, 다 망하고, 대만 카스트레 땀 결정적으로 망했다 나오거든요. 이 프랜차이즈는 지금 현재 전국에 30만 개 가까운 가맹점이 있는데. 그거 얘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잠깐 할게. 잠깐 하나씩만 해. 자, 그래서 본부의 가맹본부 본사들의 어떤 포나 하실 얘기 있어. 이쪽에서 한번 그냥 치고 나오세요, 그냥. 예. 윤 교수님. 아, 예, 알겠습니다. 가맹본부가 네, 네. 전국에 몇 개 있는 건 몇 개가 있냐면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몰라요.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만 카스테라 우리 교수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잠깐, 대만 카스테라 얘기는 우리 인 교수님. 5천여 개가 있어요. 잠깐만요. 대만 카스테라. 네. 무슨 100분 토론에 자유한국당이랑 뭐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는 거 말리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얘기 대만 카스테라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만 카스테라가 그 송강원의 집도 대만 카스테라로 망했지만, 그 지하에 살고 계신 그분 성함이 뭐였더라? 몰라요. 예, 그 지하에 그 진짜 지하에 오리지널로 예. 살고 계셨던 이정은 예, 네. 그 예. 그분 남편도 대만 카스테라 망해 가지고 그 지하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대만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얘기하다가 대만 카스테라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었는데, 2017년 3월쯤에 이제 채널 A이라는 곳에서 뭐 그런 매체에서 먹거리 X파일 뭐 그걸로 이제 한번 파장이 한번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급속도로 그때 대만 카스테라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송 내용이. 방송이 저도 기억이 날 때는 빵을 만들 때 쓰는 유지가 뭐 재료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유지가 버터,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거든요. 이 중에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커피 광고에서 뭐 카제인 나트륨을 안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제인 나트륨이 마치 나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근데 카제인 나트륨이 그냥 우유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여기서도 빵 만들 때 뭐 버터, 쇼트닝, 마가린, 식용유 정상적인 재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 이후로 급속하게 쇠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이게 방송이 계기가 됐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게 이 대만 카스테라가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브랜드가 뭐 대만 카스테라, 대왕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4개 정도였는데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브랜드 수만 16개가 됐었고요. 카스테라만? 네, 카스테라 집 브랜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2016년 하반기에만 12개가 브랜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뭐 어떤 프랜차이즈는 두 달 동안 하루에 한 점포씩 점포를 냈었어요. 아, 잘 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급속도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 이제 점포의 수익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나눠먹기가 되니까. 그렇죠.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또 적당한 예가 이제 우리 커피 많이 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뭐 스타벅스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저희가 없죠. 근데 한참 인기가 많았던 카페 베네라는 그건 경영자들이 좀 실수를 해서 그렇죠. 이제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2008년에는 24개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에 4년 만에 1,500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랑 물론 단순 비교는 아닌데 스타벅스는 일단은 직영이라고 하죠. 이제 본사에서 모든 매장을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매니저나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게 동일하게 교육이 되고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매점 수가. 근데 이렇게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인이 또 열 수가 있게 가맹 점주들을 이제 모집해서 네, 하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가맹 점주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이 로열티가 수익이 많이 그렇죠.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제 많이 어떻게든 어디든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도 막 두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설빙이라는 우리 빙수 가게 있잖아요. 그 빙수 가게도 한참 이제 인기가 많았을 때는 상권 분석을 전혀 본사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맹점주들이 신청만 하면 다 내줘서 막 앞 길 건너서 바로 설빙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거죠. 네, 마주보게 해줘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설빙 같은 경우는 전혀 상권 보호를 안 해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빙이 옛날에 뭐 가맹점주 위반으로 아마 뭔가 이렇게 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게 어쨌든 가맹점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 냈던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빨리빨리 이 내고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다 보니까 직원 교육이나 뭐 품질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카스테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물론 그 방송도 큰 영향을 했지만 이런 그 프랜차이즈의 이 불공정한 문제 그것들이 또 우리 맞습니다. 기승충에 녹아 있었습니다. 네. 아, 오늘 말하고 제일 많이 했네요. 아니, 말하고 싶어서 그냥 지금 우리 안디거든 계속 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화면에 나와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웃거든요. 그렇죠. 예. 다쳤지만 코믹하다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웃기죠, 솔직히. 저희 카메라가 예. 우리 안디거 선생님 최대한 밝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예, 예.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겁니다. 구구단체 다친 건 아닌데요. 셀프 테러. 차라리 구구단체한테 맞아서 다쳤으면 좀 날 뻔했어요. 예, 그러게요.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MBC 트레트에서 나경원 PD 3차 방송 나가니 기대해 주시고 제가 같이 스트레이트. 만들고 있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저도 그 분들을 도와서 나경원 PD 3탄이 나간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광고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부가 전국에 5천여 개가 있고 가맹점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3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영업지역도 보호 안 해주면서 무분별하게 출점한다 그랬잖아요. 본부는 로얄티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재료비도 가져가고 예, 심지어 논두렁에 프랜차이즈를 세워도 본부는 이득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었죠. 그렇죠. 너무 우죽순 만들고 동사 브랜드든 타사 브랜드든 그다음에 본사가 로얄티로 무려 35%를 떼갑니다. 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도 350만 원을 근로소득세처럼 미리 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650만 원에서 100에서 200만 원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신용카드 가맹수를 내면 이 신용카드 가맹점도 전부 다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용카드사도. 그러면 이제 한 3,400 남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하고 알바 청년 2명 써서 24시간 돌리잖아요. 그럼 3,400으로 당연히 최저임금 주고 나면 부부가 가져간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편의점 수두룩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고약하게 감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을하고 병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쳤을 때 그렇죠. 소득주도 동의야. 그렇게 이제 서민들이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월급이 늘어나면 그걸로 내수가 활성화가 되니까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의 물건이나 음식도 더 많이 사주는 그렇죠. 이런 선순환 구조거든요. 네. 근데 당장 편의점주라든지 일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그분들이 최저임금 못 준다, 인상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나 병에게 항의할 일은 아니죠. 엄연히 보면 350만 원, 자 1000만 원 기준으로 로얄티를 35%대가 버리는 가맹본부 본사에 항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25%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알바 청년들 두 분의 최저임금 뭐 20만 원씩 40만 원 올려주고 부부도 6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했거든요. 2019년 1월에 대폭 인하를 했는데요. 자,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조사를 해봅니다. 가맹점이 4천 개나 가까이 되는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문재인 정부가 대폭 인하하니까 그게 다 재벌 대기업들의 이득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무려 1년에 500만 원에서 550만 원의 소득이 생긴 효과. 그러니까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그만큼 인하가 되니까 그렇죠. 추가로 500에서 550만 원이 점주한테 생긴 거예요. 생기는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예, 대기업 그대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 파리바게뜨나 뚜레쥬에서 알바 청년을 두 명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20만 원 올랐다고 치자고 대략 20만 원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1년 하면 48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료 인하분만 550이에요. 그러면 자 일하는 알바 청년들 급여 조금 올려줘서 기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가맹본부 점주님들도 아까 550만 원 정도가 인하됐으니까 47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언론이 겁니다. 언론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치? 언론들이 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조중동과 자한당은 무조건 마치 인건비 올라갔다는 것만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죠. 심지어 뭐 어떤 음식점에 종래 음식점이 직원이 10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다 잘랐대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임금이 부담됐으면 200만 원 예를 들면 아까 20만 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10명께 200만 원 정도 올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 급여를 받는 한 직원을 해고하면 나머지가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감당이 되잖아요. 한 명 정도를 감원하거나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단 말은 팩트일 수 있으나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0명이나 20명이 다 해보였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걔네들 예. 격리시켜야 돼. 그렇죠. 영업 그렇죠. 조중동은 격리시켜야 돼. 조중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니까 격리시켜야 돼요. 크루즈선에 그냥 확 태워버려야지. 예예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을과 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기생충 영화에서도 이분들이 다 대만 카스테라집을 해서 망으로 나오잖아요. 두 분 다. 결국 그런 본사의 행포나 갑질 그다음에 아까 이제 특히 대만 카스테라는 종편이 선정적으로 방송한 거거든요. 죽이려고 했던 거 그 성분을 좋은 성분을 쓴다고 약간 과장 광고가 있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아예 마치 식용유를 넣는 게 무슨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같은 그 대안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종편은 정말 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TV조선 한 2,300명 봐요. 저희 그러니까 TV조선 저는 어디 가서 TV조선 틀어놨잖아요. 반드시 YTN으로 바꿔놉니다. 아예 꺼버리거나. 그래서 YTN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예, 아, 그래서 채널을 지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려서 제가 또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너무 좋아요. 임세현 교수님 이렇게 훨씬 높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또 잠시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데 또 이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저랑 안 소장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존중하면서 되게 친한 사이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어제 저녁에 사실 저랑 저녁 먹고 2차를 어딜 딴 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 네. 저녁만 먹고 들어가셨어야 했는데 2차로 또 딴 데 가시다가 자영업자 살리기에 적극 나서다가 그만 저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려고 매일 저녁에 우리 직장 우리 동료들과 매일 제가 저녁을 먹습니다. 오, 우리 어제도 우리 저희 여기서 모여야죠, 저녁 먹어갖고 저희도 밥을 2차 먹었어요. 저희는. 저도 오늘 자영업자 살리려고 저희 후배들 오늘 이 동네로 쫙 다 둘렀습니다. 이 인근에 문어통이라는 집도 맛집이고 양평해장국도 있고 또 무슨 칼국수집도 맛있잖아요. 만두도 맛있고 저기 꼼장어집도 맛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방송 끝나고 제가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하려고 만두를 그냥 2인분이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다 먹어버렸대요. 근데 네. 우리 안진경 소장님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기생충을 민생경제랑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해 늘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아픈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수 자영업자의 네. 규모도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경쟁력 없는 집들은 문을 닫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한번 갔다가 맛없으면 그 집 다시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평탄만 치더라도 사람들이 또 한 번은 재방문을 네.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좀 비판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좀 신중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목 식당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취지가 자영업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너무 정말 쉽게 최선을 다해서 해라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야, 할 것 없어. 네. 식당이나 해야 되겠다. 뭐 치킨집이나 차려야 그렇죠. 되겠다. 네, 네.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들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종원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그분만 이야기가 좀 쉽게요. 네, 네. 프랜차이즈 창업을 너무 쉽게 하고 네. 가맹점을 너무 쉽게 봅니다. 말씀처럼. 맞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예를 들면 2년 이상 본사가 유지된 다음에 네. 두 군데 이상에서 테스트 매장을 하게 만들어요. 직영이나 가맹점으로. 네. 그 다음부터 가맹점 모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우리도 창업하려고 했던 분들도 저기는 2년 동안 효력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냥 모아버리는 거예요. 가맹점을 막 전국에 몇십 개 몇백 개. 네네. 그리고 막 본사가 너무 많은 걸 떼가버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잘 아는 한 프랜차이즈는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인테리어를 본사가 강요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아주 구하게 했던 게 서울시에서 고발도 했는데 박원희 씨는 굉장히 잘했는데 보통 한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1억 정도를 본사가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폭리. 그래서 본죽인가요? 본죽? 예, 또 특정 업체 이야기했다가 너무 장사 안 되면 미안하니까 아, 예, 한 죽. 네. 서울시가 직접 고발까지 합니다. 한죽 하면 뭐 본죽이지 네. 뭐 한죽 프랜차이즈인데 네. 서울시가 직접 고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가맹점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뭐 치킨집은 네. 그 상호는 건 좋은 일인가 상호를 일 말씀드린 또봉이 치킨이라는 곳은 가맹점주들에게 최소한의 가맹점비만 받고 인테리어고 뭐고 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게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좋은 사례인가요? 예, 그렇죠. 좋은 사례죠. 또봉이 치킨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 특히 좋은 일도 많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군대 갈 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치킨도 사서 군인들에게 또봉이 치킨을 선물해서 화제가 됐던데 또봉이 치킨을 우리가 좀 예, 많이 먹어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매장에 가시면 마스크도 몇만 개를 지금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아주 착한 네. 프랜차이즈입니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네. 대표적인 기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범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또봉이 치킨 최정성 대표님이 방송 보고 있다면 시사타파 TV로 치킨 10마리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너 광고 네. 신청해주세요. 네, 그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배너 광고 제가 신청이라고. 아, 그리고 영업해드리겠습니다. 또 미담 하나는 또봉이 저희 또봉이 치킨이랑 맞아 프랜차이즈에서 네, 좋은 기업 말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좋은 일이죠. 또봉이 치킨이 뭐 이렇게 무슨 수능 행사 무슨 행사에서 수능 뭐 수능 봤던 수험표를 보여주면 뭐 수험생들에게 치킨 준다 이러면 그게 가맹점한테 준 그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사가 직접 부담을 하게. 다른 데는 1+1이나 네. 무슨 뭐 예를 들면 또봉이 치킨 남북 정상회담 네. 때도 기념으로 5,000원 뭐 할인해주고 그랬는데 보통 가맹부문을 가맹점한테 전가를 시켜. 네, 맞아요. 네. 본사는 그러면 매출 올라가니까 자기 로얄티는 그렇죠. 더 많이 먹으면서 그렇죠. 가맹점도 울며 계좌 먹기로 손해보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또봉이 치킨이라든지 몇몇 치킨들은 이제 또 사회적 기업으로 프랜차이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할인 행사 비용을 본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만약에 만 원을 인하한다, 할인했다. 그럼 본사가 그 어떤 한도를 정해서 그 만 원 할인분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본사 사장님 뭐 좀 있는 분이신가? 아, 철학이 있죠, 철학이. 철학. 최종성 대표님이라고 씨름 선수 출신인데요. 아무튼 이런 모범적 프랜차이즈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또봉이 치킨이 이런 경영에서는 굉장히 어떤 좋은 정도 경영을 할지 몰라도요.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아, 또봉이도 맛있습니다. 네, 저는 가격이 저렴해요. 네. 9,000원. 그러니까 가성비 개념이 좋다고. 네, 저는 무조건 맞습니다.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도 장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진짜 맛집들 줄 서서 먹어요, 아직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함부로 창업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네, 또 오늘, 언론이 네. 아, 이렇게 탁 치고 나가야 되니까 잘하셨어요. 네. 언론이 또 이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지난해 1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뉴스에 전혀 안 나오잖아요. 맨날 그 고용 참사다. 그 매월 나오는. 그 매월 네, 어느 정도 고용부에서. 취업자가 네, 증가했고 실업자가 뭐 그런 거.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잘 나왔어요. 1월 기준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2020년 1월에는 우리 구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물론 해주시고요. 아, 예. 구정 설 연휴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때는 초기 단계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초기에 있었죠. 근데 지난해 대비 1월이 37만 2천여 명 늘어난 1,368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취업자들 이제 여성 취업자 50세 이상이 많이 증가세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40대랑 이게 청년들이 인구 감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늘었던 곳이 보면 보건사회, 예, 운수 창고, 숙박 음식 또 이런 게 또 다 서민 경제와 또 자영업 중심이죠. 아까 말씀한 자영업이 또 늘어난 부분이긴 한데 숙박 음식점이 늘어났다는 건요. 여행이나 그런 네. 것들이 많이 그래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 보건사회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소매업이나 뭐 정보통신, 금융보험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AI나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대체할 그렇죠. 수 있는 일들이니까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서 사실 고용 창출 효과는 힘들어서 서비스업이 많이 좀 발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경제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내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경제 뉴스가 나오면 널리 알려야 하거든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알려야 되는데 이런 뉴스 항상 쏙 빠져 있죠. 늘. 외국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 망해라 망해라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 폭망 프레임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한석이라도 얻어갖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줍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임성 교수님도 유명한 이제 경제 칼럼가 칼럼 많이 쓰신 저도 한겨레신문에 특별 기고를 제가 한번 해갖고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반박하는 글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3천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네. 출장을. 경제가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 고용률은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 우리 요 다음 시간에 다파티로 오시면 항상 그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AI로 일자리가 기계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성장률도 다 떨어지고 있는 독일은 경제 성장률 1%대였잖아요 작년에.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률도 재정을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일본은 마이너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2%대를 하고 올해는 더 나아질 전망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 고용률이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나 지자체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겁니까? 대기업들은 떼돈을 벌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뽑질 않아요, 이놈들은. 근데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가 사내일보금만 늘리고 있고요. 공공부 일자리가 또 늘려서 국민 고용 높였다는 건 엄청난 성과거든요. 근데 마치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어떻게 경제 폭망 나라가 어떻게 일자리 늘어납니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렇죠. 돈을 더 쓰라고 더 IMF 그렇죠. 권고를 해도 OECD 조중동이나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경기를 좀 살리는 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건전성 비용을 40%에 그렇죠. 맞춰놓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는 40%는 누가 정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기준도 없는데 기준도 없고 GDP의 40%는 법에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OECD, OECD 하면서 OECD에서도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자한당이나 조중동이 뭐 지금 우리 일자리 늘어난 부분도 다 60대 이상의 비정규직만 늘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60대는 직업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자 본인들이 60대 이상한테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50대, 60대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중동 자한당이 60대, 70대 일자리 늘어났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늘렸다고 맹공을 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까지 쓰면서 저는 60대, 70대 어르신들께 호소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런 일자리, 그 일자리를 매우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감히 제가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공공근로라도 보면 이렇게 최저임금 정도만 주는 조금은 안 좋은 일, 그렇게 썩 아주 유쾌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요. 그런 일자리도 어디냐. 그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야지 하고 되게 열심히 일 다니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공공근로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치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인 것처럼 뭐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자한다이나 저중독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나 노인복지 확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자한당과 저중동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호소드려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도 없어요. 맞아. 언론에서 얘기할 때. 항상 나빴어요. 그렇죠. 항상 경제 좋은 적도 없었지만 저는 저중동이 그렇게 떠드는 거 보면요. 아니 5, 60대가 일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놀고 그냥 국민연금 뭐 연금 받고 살아야 되나? 굶어 죽어야 되나? 기초생활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을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뭐죠? 기초연금 나이가 안 되거든요. 기초연금 65세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대로 혜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입고 있고 비판은 자한당, 아 그러니까 문재인 진짜. 정부를 비판을 하고 투표는 자한당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 이런 좋은 정보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기초연금 받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대 40만 원까지 늘리고 있고요. 소득하위 40%.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70%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의무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말 효자 정책이죠. 그렇죠. 효녀 정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동차세 통합 할인하면 10% 할인해준다. 1월 달에 안 하면 10%, 3월 안 하면 7.5% 할인해준다고 말씀드려서 2, 3월에 해도 7.5% 할인되니까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70%는 통신비가 의무적으로 11,000원씩 감면이 된다. 근데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통신이나 114로. 부모님들의 통신비를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담하고. 자식들이 내니까. 만약에 양가 부모님이면 22,000원이 줄어들잖아. 내 명의가 돼 있어도 부모님이 쓴다 그러면. 그걸... 아, 그건 안 돼. 부모님 명의로 돼. 예, 그러니까. 대부분 명의까지 그냥 자식들이 해갖고 오니까. 개통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요즘은 또 65세이시면 다 자기 명의로도 많이 개통하시고 카톡도 잘 하시니까. 11,000원씩 할인된다는 거 꼭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해낸 좋은 정책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복지정책이나 그런 것들 너무 어떻게 보면 아마 저 태극기 모독부대에서 태극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으시는 분들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 매달 기초연금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그 돈 갖고 그러니까요. 가갖고 문재인 정부 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비나 22,000원 해드렸더니 그걸로 이제 극우 단체들한테 이제 악용다시는 건데 제발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담배값 올리고 오히려 어르신들 담배 한 값도 제대로 못 파시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재인 또 정부 임플란트도 노인한테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두 개 보험 적용 진짜 병원도 엄청나게 안 되는 것들 웬만하면 다 그 벽을 허물어갖고 그 뭐죠? 그 엑스레이 말고 뭐 있죠? 그 MRI, MRI도 보험되게 될 수 있게. 그것도 있겠죠. 정말 획기적인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특히 이제 어르신들 그 틀니나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확대됐거든요.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두 개까지 그다음에 틀니까지 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하나 그 임플란트 할 때 120만 안팎 들었던 게 20, 30만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오, 이런 엄청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 떠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문재인 정부 경기 망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른들은 그냥 진짜 망했는 줄 알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투표를 잘하셔갖고 더 많은 혜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제가 좀 이거는 좀 알고 싶어서 임세은 교수님한테 좀 부탁한 거예요. 검찰이 신라젠을 수사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유시민을 겨냥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라임 펀드를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저는 배후에는 어떤 그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사전에 좀 물어보니까 그런 큰 어떤 아직까지 정치적인 배경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라임 펀드는 뭔가요?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환매 연기 발표가 나면서 이제 좀 그때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펀드인데요.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죠. 지금 뭐 정경심 교수님 뭐 사모펀드 이런 얘기에서 사모펀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이제 펀드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제 일단 간단하게 두 종류가 있는데 공모라 함은 그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무나 이제 들어와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사모는 이제 특정한 개인 49인 이하 아는 사람들끼리 49인 이하끼리 모여서 펀드를 만드는 건데 이제 공모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계약서, 운영 보고서 그리고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또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뭐 사전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사모 펀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어서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으로 보거든요. 사모 펀드를.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뭐 공시 의무나 설명 의무도 사실 없거나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라임 펀드 같은 경우는 사모 펀드의 한 종류고요. 한 종류가 아니라 그 사모 펀드의 그 상품 중에 하나고 라임 자산 운용이라는 그 사모 펀드 운용 전문 업체 그 전문 회사에서 그 상품을 만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라임 자산 운용사에서 네. 시민들에게 돈을 네. 어떻게 펀드로 모집해서 예.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 그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산 49인으로 또 사모펀드를 만든 여러 개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운용했는데 그 운용에 차질이 생겨서 돈을 절대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찾는 걸 그렇죠. 환매라고 하는데 그 찾는 걸 금지시킨 거죠. 돈을 널 우리 내줄 수가 없다. 예. 내줄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라고 그게 시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자산에 문제가 있어? 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뽑아? 그래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제 뭐 그 중에 한 펀드 중 하나가 이제 무역금융 펀드라는 데 투자하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IIG? 맞습니다. IIG 펀드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상품의 운용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폰지 사기라고 해서 고객을 수익을 폰지 사기. 폰지 사기라는 게 그 수익률을 조작하는 거 아닌가? 수익률 그렇죠. 그리고 밑장 빼기라고 하죠. 장부 조작.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밑장 너무 너무 험한 용어를 썼나요? 증권가에서 실제 쓰는 전문 용어인가요? 밑장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모집할 때 한 고객의 수익률을 우리가 크게 만들어주고 그 이자를 밑에 나오는 고객 돌려막기 예, 밑장 빼기 맞죠. 돌려막기 예, 이게 돌려막기. 더 설명 편하겠네요. 예,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드리면요, 이게 다단계 방식이에요. 네, 폰지 사기라 이게 폰지 사기가 뭐냐면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이 해갖고 기존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 이익금을 먼저 주고 계속 이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서 막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장부 조작을 예, 예.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차 타는 사람들은 그거 네. 죽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상품 중에 하나가 그쪽에 투자된 걸 알고 미국 금융당국이 이걸 동결시켜버렸어요. 그 자산을. 그러니까 사기다. 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라임 근데 웃긴 건 라임 자산 운용이 뭐 일단 제가 더 나중에 그 관계자랑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주는 거는 그 폰지 사기가 있다는 걸 알고도 한 1년 가량을 국내 판매사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네, 네. 와, 그 위험성을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안 했나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중대한 범죄. 중대한 범죄 행위죠, 사실은. 근데 뭐 근데 이제 이게 또 검찰 수사가 얘기가 나온 게 이 대표가 뭐 배임 횡령 이런 것 등으로 그러니까 이 라임 말고 다른 쪽에 그 전에 있었던 회사랑 또 이제 라임에서 주가 조작 이런 문제 때문에 횡령 검찰에 고발이 되고 수사까지 됐는데 구속영장까지 나도 도망을 갔어요 이분이 그 이종필 씨 이종필 대표가 이종필이 해외로 네. 도주했죠 네 그 이런 게 다 합쳐지면서 라임 펀드 사태가 좀 커졌죠 결국 이 라임 펀드 네. 사태는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단적으로 예. 이게 여러 가지 은행으로 좀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우리 투자금융 국민 신한 자산 네. 신한 금융 투자 이제 증권사죠 그쪽은 네. 이쪽이랑 이제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제 뭐 이 은행에서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산운용사가 뭐 말을 안 해줬을 당연히 말을 안 해줬고 1년 동안 속여서 국내 국내 은행이든 증권사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은 뭐 그냥 잘못된 조금 부족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판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들. 그 위험성을 얘기해 공시 의미가 있지 않나? 사모펀드는 사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할 때는 그래도 판매할 때 설명은 하죠. 헤지펀드이기 예, 예.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된다든가 수익률이 뭐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고객에게 부담이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설명을 안 한 건가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의무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은행은 뭐 저는 솔직히 은행은 중위험 이상 상품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이 이제 서민들이고 물론 뭐 자산 있으신 분도 많지만 은행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신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은행 판매 상품 예금 적금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행이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하려고 펀드나 이렇게 파생금이나 사모펀드를 판매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요. 파생 상품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DLF 사건도 사실 맞아요. 은행에서 그 DLF 상품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팔았던 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라임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은행은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걸 투자하고 싶으신 고객들은 우리나라 증권사 많아요.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에 가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대부분 주식하시려고 이제 금융투자회사에 가시는데 하시다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또 투자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나는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또 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세요. 근데 은행 고객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자 받는 줄 알고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DLF 같은 게 그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판매가 전격 금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네, 네. 저도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은행에 이제 우리가 가면 잘 참으셨습니다. 예, 아니요, 뭐 저는 이제 몸도 아프니까 공부 경제학 강의 그 라임 사모펀드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 펀드도 대부분 이제 주식이랑 비슷해서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실 맨날 은행을 믿고 오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적금이랑 비슷한 거다. 주식이 아니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막 자기들이 판매고를 올리는 거예요. 실적 올려서 자신들이 인센티브 받고 좋겠지만 직원들한테 할당도 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요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금융 그래서 노동조합이 중요해요. 노동조합이 그것들을 막 거부하고 양심의 소리로 내고 폭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펀드 실제 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펀드에 그 당시 가입해 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 그래서 무슨 러시아 펀드인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러시아 펀드가 망하거나 아니면 순위 뚝 떨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절반 정도 막 원금을 날렸어요. 저도 그때 우리 은행 그 참여했는데 조그만 시민단체에서 정말 100만원 받은 그 월급 중에 펀드 투자를 꼭 해라는 거예요. 적금이랑 똑같다고. 안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해갖고 300만원인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150만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해제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 펀드 적금이랑 똑같다고 가입 건의했던 김계장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계장님. 당신 때문에 나 150 날려버렸어. 앞으로는 그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 속아버렸다니까요. 저만의 심난지 간사가. 김계장 지금 어딨어요? 몰라. 언젠가 내가 따지러 갔더니 네, 안 계셔. 네, 어디로 가버렸어. 인센티브 네. 받고 튀어버린 거예요. 막 튀어버린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민단체 100만원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국이 얼마 웃기냐,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 웃기냐면요. 그럼 불안전 판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약간의 고지상의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거든요. 금융사기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보면, 자본시장법도 보면 불안전 판매라는 용어는 없어요. 부정 판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금융사기나 부정 판매, 불법 부정 판매라고 해서 단죄를 하고, 은행들에게 엄청난 과징금도 매기고 그다음에 은행장들 연임 못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DLF나 DLS 라임 사태 같은 거 안 일어나죠. 근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때 너무 봐줬습니다. 금융기관들의 폭리나 이런 탐욕이나 불법 행위를. 그러면서 불안전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률용어도 아닌 걸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냅니다. 불안전 판매. 네. 마치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불안전 판매라는 용어는 금융투자협회상의 규정에는 나와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는 없는 용어다. 그래서 마치 불법 네. 금융사기를 저질러 놓고도 약간의 하자가 있는 약간 것처럼 실수한 듯이 예, 조금의 실수인 용어죠. 것처럼 예. 그 금융기관의 탐욕과 불법을 가리는 용어가 불안전 판매다. 근데 진짜 불안전 판매는 있을 네.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약간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되는 DLF나 DLS나 라임을 보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이건 부정 판매, 사기성 부정 판매 또는 금융사기라고 규정하는 게 맞다. 용어를 우리가 쓸 때 이러면 조세 피난처 옛날 이 말도 아니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마치 피난 간 것처럼 이야기 돼서 네. 우리가 이름을 참여연대 제안해서 조세 도피처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피난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내고 부자나 재벌 대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이 네. 세금을 빼돌린 곳 조세 도피처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은 언론들이 조중동 같은 놈들이 계속 조세 피난처라고 쓰는 거예요. 마치 세금이 너무 과해서 피난가는 지금 뭐 유교입니까? 세금이? 조선일보는 피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조세 도피를 해놨을 네, 네, 네.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 비호하니까 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정부에서 용어를 바꿨어요. 조세 회피처 또는 조세 도피처로 이게 맞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라임 투자 사건을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분석을 하고 이거 보면요. 이 라임 회사라는 데가 투자를 한 게 미국의
금융무역 네네. 그 무역금융 무역금융 프로 네. 그 펀드인 IIG라는 네네. 데가 네네. 투자를 했는데 이 무역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돈을 꿔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꿔준 것처럼 장부를 쓰고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하면서 실적을 쌓았거든요. 네네. 제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분명히 제가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임이라는 회사가 저런 부실한 미국의 IIG라는 무역금융회사에 돈을 투자할 리가 없는데 결국은 장부를 조작해갖고 이 돈을 빼돌린 거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좀 수사하다 보면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지만 분명히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보니까. 그런 포인트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저희는 좀 날카롭습니다. 이런 거에 좀. 네. 아니, 론스타 사태에서도 네. 그런 의혹이. 그러니까 론스타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함량 미달의 기업에 라임이 돈을 투자했다? 그건 누군가는 이익 보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에도 저도 조금 신뢰가 가는 부분이 라임이 사모펀드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 발행량이 그러니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런 부실한 걸 알면서도 뭔가 저는 이제 이면에는 뭔가 엮여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좋은 갑자기 지적이십니다. 드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손해죠. 지금 또 환매 연기가 또 다시 또 지연, 원래 환매를 해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분배분을 해가지고 고객들 나눠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회계를 장부를 해보니까 70%가량이 손해가 나요. 자산이. 70%가량이 손해가 나서 안분배정을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융권이 먼저 찾아가니까. 네. 금융권이 증권사가 먼저 가져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갔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상황. 네. 얼마나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건 총 라임의 금액이고 네, 총 라임.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은 네, 네. 6천억, 7천억, 9천억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 그게 왜 은행부터 증권부터 갖고 해놨죠? 그 약관을 그렇게 만들어놨나요? 아니요, 이게 사모펀드는 약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TRS라고 총 네. 수익 수합. 토탈 리턴 수업이 어려운 네.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계약을 은행이랑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임이랑 증권사랑 계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이 자산을 매각할 테니까 여기 나온 수익은 내가 먼저 챙길게 대신에 손실은 네가 가져 이런 계약을 맺어놔서 이게 선순위예요. 왜냐면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어디 망하면 채권자 먼저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권으로 먼저 분리된 그 채권이 먼저 선순위가 되고 그 나머지는 그 고객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도 맞습니다. 결국 이제 후순위 채권이란 말 자체가 후순위라는 건데 그걸 또 적금인 것처럼 팔아갖고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역시 제대로 처리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지금 뭐 키코도 네. 그렇고 DLF도 그렇죠. 그렇고 라임까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키코도 이명박 정권에 발생한 네. 사건인데 네.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 피해부터 보장해라고 우리 증권회사들이 좀 이렇게 양보하는 사회적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감히 여쭤봅니다. 지금 어쨌든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증권사가 판매사에도 증권사가 포함돼 있어요. 고객들 네, 판매사에서도. 네. 그래서 한 16개의 금융기관이 우리 고객들부터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냐 네. 이렇게 성명도 내고 뭐 경찰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금감원에다가도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양보를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 당연히 채권 먼저지 왜 투자자 먼저라는 그냥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파생상품이나 이런 금융 네. 무역 금융 상품들은 보험이 된다고 저는 네.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이게 뭐 재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를 원금의 90%까지 보장이 된다는데 현재 이거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큰일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 현재 문제가 된 라임은 세계 펀드 1조 3,400억 원 중에서 개인의 비중이 69%래요. 70%. 이 돈이 9,200억 원이래요. 정말 일정.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 단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1억 원 이상 가입한 손님들이에요. 예. 그 최소 보는 게 1억 원. 예. 원래는 3억 원이었어요. 사모펀드 가입 기준이. 뭐 좀 있는 분들이래. 그렇죠. 좀 자산이 있으신 분이 자산 관리하는 용도로 사모펀드를 이제 모아서 만들었.
있었는데 이제 뭐 금융 투자 활성화, 사모펀드 뭐 PF 활성화 이래서 정부에서 그걸 1억으로 낮췄어요. 가입 기준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가 1억이에요. 근데 이제 모두가 자산가는 아니고요. DLF, DLS 사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 재산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난다고 예금인 것처럼 판매를 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통장을 줬다니까요. 통장을 예금 통장처럼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속이려고 거기 은행 내부 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타겟팅할 거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DLF는 예. 딱 그렇게 포커스된 적금을 선호하는 고객들 타겟팅해서 부정 판매라 이런 거죠.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그래갖고 통장을 정말 적금 통장 좀 줘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많이 안 온라인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다 적금인 줄 알았던 거예요. 노후 자금.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게 원금이 네. 보장된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주니까 통장도 그렇게 생겼다니까. 진짜. 설마 은행에서 네. 내 돈을 날리는 그렇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산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일부 날린 거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네. 피해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재산 또는 노후 자금 이렇게 부부가 날리거나 심지어 치매 노인한테 가입시켜갖고 돈을 받아냈어요. 네. 금융기관이. DLF의 또 안타까운 예. 분이 이제 우리 은행의 고객이신데 그 우리 은행을 청소하시는 미화원이셨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분이 한 9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본인도 이제 노후자금으로.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으셨는데 예. 어쨌든 같이 일하는 공간에 있는 은행 직원이 아 뭐 사모님 이거 상품 좋고 이자 많이 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그래서 천만 원을 또 어서 꾸어 오셔서 1억을 만드셔서 DLF를 가입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은행에서 일하고 번 돈인데 같은 직원이라 믿었는데 내가 완전 사기를 당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또 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예. 너무 오늘 예. 알차고 그러니까요. 기생충과 민생경제 그리고 라이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드리면요. 저는 저도 사실 이 경제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라임 사태가 터져서 그러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이 얼마나 불안한 건지 다시 한번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전면 재조사를 딴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것도 예.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피디님 대안으로 얼마 전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건전성 감독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의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거든요. 감독을 네네. 너무 이제 부실해지 말아라고 그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같이 하니까 자꾸 은행이나 금융기관 편을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들고 있다 분리해라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 뭐냐면 금융소비자 보호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부기구가 지금 소비자원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불법을 감시하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생 교수도 얼마 전에 쓴 칼럼에 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아주 절실합니다. 예. 네, 우리 투자자들도 제가 오늘 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영화의 여러분들 빅쇼트의 어떤 아주 순진한 우리 투자자들을 속여갖고 대형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 말만 믿고 투자에 덜컥 사인한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니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직업도 없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덜컥 집을 사신 분들, 변동 이자율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사실 묻지마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당국의 어떤 보호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좀 지켜볼 그래서 피해자 구제가 좀 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라임이 과연 미국의 IIG라는 무역금융에다가 이유 없이 투자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께 좀 하나 제안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4시 5시 방송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3시 4시는 불가능하나요? 수요일 날이요? 날짜를 그럼 목요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요일 저희가 목요일 날은 100분 토론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100분 토론 재밌는데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출연들 한번 하셔야 되는데 거기 아니 뭐 스케줄 때문에 그래요. 예예. 항상 매주 수요일 3시에는 제가 TBS 라디오 TV에 임세훈 교수님 생방송처럼 저는 하거든요. 뭐 프리합니다. 그래요? 그럼 임세훈 교수님이랑 하고 있다가 참여하실래요? 예, 뭐 그렇게라도 부담이고요. 그러면 4시 5시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개국번 월 1만 원 이상 클럽 예, 현재 오늘도 한 50여 분이 가입을 해주셔갖고요. 1만 명이 되면 더 좋은 방송, 그리고 4.15 총선 때 저희가 외국을 선멸할 수 있는 저희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방송은 시사타파TV로 저희가 항상 홍보를 하지만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저희가 월 10,000원 만명 클럽 여러분들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ARS 번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월 10,000원 회원 가입이 쉬워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임세윤 교수님에게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부터. 오늘 제가 얼굴이 다쳐갖고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웃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다치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 웃으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뛰지 마시자. 주머니에 손 놓고 뛰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잘 나가지고 올 것이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도 개국본 한 달에 만 원씩 후원 회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가입하도록 하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시사타파TV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봉이 치킨 많이들 저녁에 시키는 정말 그런 데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마기 회사들 중에도 바디프렌드 마침 총선 한일전 이야기하셔서 일본이 안마기를 원래 압승을 했거든요. 전 세계 체패를 했는데 바디프렌드가 제치고 세계 1위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디프렌드랑 또봉이 치킨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배너 광고해 드릴게요. 바디프렌드가 사회적 기부도 아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상지대에도 기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지방대학에도. 왜 근데 하필 상지대예요? 이제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정상을 좋은 분들이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비리재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리재단 몰아내고 완전 정상화 돼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 상지대에 1,000,000원 기부했거든요. 근데 바디프렌드도 1억 가까이 1억을 기부하신 거예요. 뭐 좀 있는 분이시네요. 아니 우리 임생 교수님이 기부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민주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상을 줘야 됩니다. 바디프렌드가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일본 기업이셨어요? 아닙니다.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장악한 것을 토종으로 처음에 두 명이 시작해가지고 안마기죠? 안마의자. 안마기 침대 정수기도 파는데요. 결국 그 일본 시장을 몰아내고 세계 1위가 됐다니까. 진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좀 해드려요. 기술 독립 필요하잖아요. 일본의 경제 침략하고 그들의 호응하는 토착애국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들을 총선에서 몰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을 기술력으로 극복한 여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세계적으로도 잘 나고 일자리도 만들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좋은데 많이 기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 만들자. 그래서 또봉이 치킨, 바디프렌드 경기해 주시고요. 네. 본인 유튜브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럼 뭐 출연하는 프로 자랑 한번 하세요. 신인이 저주하던데. 아이고. 매일 저녁 6시에 TBS TV에서 TV 민생연구소 아주 절찬히 방송되고 있고 작년 올해 뭐 언론단체나 정부에서 주는 상 8개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민생문제, 서민문제, 고통받는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다루면서도 최병근 교수님 같은 분들 출연해갖고 특히 경제 관련 가짜뉴스, 민생 관련 가짜뉴스, 조중동이나 자한당이 퍼뜨리는 거 저희들이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고 설득력 있게 박살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TV 민생연구소 많이 봐주시고요. 6시 매일. 65세 어르신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씩 감면된다는 거 꼭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임세윤 교수님. 네. PR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 오늘은 조금 제가 점유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난주에 한번 제가 하나은행 그 금리 상품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또 다른 거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카카오 많이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바로 투자 증권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증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로 카카오페이 증권 만약에 지금 카카오뱅크를 쓰고 계신 분은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증권계좌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CMA라고 이게 그냥 돈을 넣어둬도 매일 출금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 있잖아요. 그 통장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을 CMA라고 하는데 그 CMA 상품이 보통은 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5월 30일까지 몇 달이지? 한 3월 달까지 100만 원에 물론 금액이 작긴 한데 100만 원에 한해 5%로의 CMA 상품을 제공해요. 그 연 5만 원 생기는 거예요? 연으로는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5월 30일까지만 그걸 지급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작은 보통 우리 한 용돈 100만 원씩 넣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렇게 한 5%의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그리고 뭐 출연하시는 고정 뭐 방송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시사타파 있잖아요. 네, 예. 시사타파. 시사타파의 한겨레 신문, 서울 신문의 칼럼 계속 칼럼. 쓰시죠. 네, 칼럼. 네, 네, 최근에 또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정말 네, 여러분들 오늘 아 잠깐만 네. 하나만 더 얘기할 아, 네. 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그 지금 기생충이 사관왕에서 정말 국민적인 축제인데 이 기생충이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문화정책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영화 산업에 대한 개편도 있었고 영화 종사자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봉준호 키즈 그 당시에 어렸던 그 키즈들이 커서 이제 봉준호 감독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는 더 많은 우리 제2의 봉준호, 제2의 기생충이 나올 수 있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부가 문화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블랙리스트로 우리 영화인들을 탄압한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작품도 못 만들게 만들고 반드시 심판을 하고 몰아내야 될 지금 시그널 음악 들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안진걸 임세은의 진짜 민생경제 2회 예, 오늘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시청했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요 재방송 보시고요. 저희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이어서 어떻게 재방송 나가요? 어떻게 할까요? 예, 재방송 나가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는 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